네, 안녕하십니까. JB감센터 해피트리 이기영 과장입니다. 아, 지금 한 바퀴 싹 둘러보실까요? 뒤로 한번 쭉 돌아봐 주세요. 한 바퀴 싹 도는데, 대략 한 3,000평 되는 부지입니다. 저희가 JB가든센터의 연구개발단지로서 이렇게 출범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쇼가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밭을 정리 중입니다. 규모가 3,000평 되는 정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JB가든센터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나무의 완성형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JB가든센터나 여기 옥천에 있는 묘목 특화지구는 어린 나무들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요. 큰 나무를 볼 기회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이티켓 라벨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JB가든센터에 있는 식물들의 완성본 그리고 어떻게 조경을 해놨는지 모든 표본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JB가든센터 쇼가든을 만들기로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혼자서 있어갖고 이렇게 초라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둘러보시면은 정말로 넓은 부지입니다. 넓은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로 좋은 품종들만 선별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최상의 정원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여기가 나중에 되면은 이번에 깜짝 놀랄 만큼 정말로 멋지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요 저희가 이 밭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나무들을 그렇게 많이 정리를 했는데도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JB가든센터에서는 이번에 여기 남아 있는 것들을 그냥 반값으로 땡 처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보통 여기 있는 셀릭스 이 정도 점수 되면요 3에서 4점 정도 되기 때문에 6만원에 팔고 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직접 가져가신 분들께서는 3만원 그냥 바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셀릭스만 그러냐? 아닙니다. 저기 뒤에 있는 수양 홍도화 볼까요? 홍도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수양 홍도화가 이쁘게 폈다가 지금 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도 점수가 좀 됩니다. 이것도 그냥 반값입니다. 반값. 제가 가격에 대한 정보는 저기 댓글에 다 남겨놓을 테니까요. 아니면은 전화 문의 주시고 찾아오셔서 그냥 뽑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또 칠자화가 있는데요. 이 칠자화 배롱나무가 이제 북부지방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수피를 가진 칠자화 그리고 꽃도 굉장히 이쁘고 월동력도 굉장히 강한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적혀 있는 게 15만원 적혀져 있거든요. 이런 거는 7만원에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소사나무, 우리 소사나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분재용으로 굉장히 이쁘거든요. 소사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단풍이 기가 막히게 이쁜 그런 나무인데 키는 작을지언정 굵기는 이만합니다. 그래서 조형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사나무도 그냥 반값에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 버리시고 뒤에 모과나무가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식을 해 놓은 상태인데 모과나무 굵게 볼까요? 어우 밑에 보면 거의 한 5점, 6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과나무도 반값에 그냥 가져가시고 뒤에 보시면은 이팝나무예요. 우리 이팝나무 옛날에 좀 유명했잖아요. 왜 이팝나무다 불리냐? 꿀팁. 팁은 아니고요.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며느리가 밥알을 몰래 훔쳐먹다가 아니라 살짝 맛보려다가 시어머니한테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났는데 억울해서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깃들어서 쌀밥처럼 달린 이런 꽃이 핀다 해서 이팝나무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팝나무 가져가실 분들은 바로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반송이 있는데요. 조형 반송입니다. 일로 와보실까요? 아, 이 조형 반송 꽤 연수가 꽤 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 굵기 보세요. 밑에 굉장히 좋은 사이즈로 들어와 있고요. 전부 다 작업이 다 돼 있는 거 밑에 분 다 감아져 있고요. 이번에 이식을 한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조형 반송들도 있는데 야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100만원 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반값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조형 소나무 자체들은 반송가죠. 조형 반송이죠. 조형 반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이쁠 수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게 더 이쁘다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마음껏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반송 같은 경우는 직접 눈으로 보고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로 쭉 따라오시면은 이렇게 반송 저희 밭이 나와 있습니다. 반송도 이렇게 키가 작은 것부터 위로 큰 것까지 있고요. 일로 또 와볼까요? 이쪽 보시면은 굉장히 잘 살아있죠? 살아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주목도 있네요. 주목. 찍고 있는 우리 실습생 주목. 주목해주세요. 여기 주목도 나와 있습니다. A급은 아니고요. B급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기 나무가 좀 서 있는데, 저것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될 나무는 많은데, 이게 또 가져가시는 분들은, 싼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의 니즈가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방 처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소나무는 일반 소나무가 아닙니다. 황금 사피송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까이 와볼까요? 지금 빛 발현이 잘 안 됐는데, 보이세요? 무늬가 들어갑니다. 황금색 무늬와 초록색 무늬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갖고, 나중에 멀리서 보면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고요. 황금 사피송은 시중에서도 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이즈, 지금 수용 좋죠? 이런 것들 반값으로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것들은, 좀 비쌀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20에서 30 그 정도에서 반값으로 그냥 쳐버릴 생각이고요. 저기 뒤에 보시면은 뭐 소나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도 이제 가야 됩니다.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 이 친구 이름은 옥향입니다. 옥향. 옥향 이만한 거 보셨나요? 거의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제가 180 좀 안 되거든요. 보니까 한 2m 조금 넘습니다. 위아래 폭도 그렇고 동그랗게 완전 구형을 띄고 있는 최상급 A 옥향입니다. 현재 시중가로 300만원에 팔고 있는데, 기념식수로 그냥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150만원에 처분하겠습니다. 그래서 JB가든센터 저기 광고판 볼까요? 교육장애인 연구개발 센터 개발 부지인데요. 앞으로 저희 JB가든센터의 모든 품종들이 여기에 식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정원형 JB가든센터의 진짜 정원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앞으로 여기가 변모하는 모습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JB가든센터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이런 모습들을 항상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요, 바로 먼저 가져가신 분이 임자고요. 그리고 가져가시려면 택배는 안 됩니다.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용달을 불러 드릴 테니까 가져와서 고르시는 것까지만 하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떠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정원을 꾸미실 분들, 큰 나무 필요하신 분들 다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너스 영상. 지금 뒤에 어떻게 보면 저희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이 박스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파레트라고 부릅니다. 보통 저희가 수입이 들어올 때 여기에 한 C3, 3리터 화분 같은 경우는 한 100개 들어오고요. 2리터 같은 경우는 150주, 피나이 같은 경우는 800주 가량이 여기에서 들어오는데,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뚜껑도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나중에 처분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괴짝, 파레트 필요하시다.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다 구매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런 나무 괴짝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알아서 와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파레트 필요하신 분들 여기서 쭉 둘러보세요. 저기 대형 사이즈까지 보이죠? 자신에 맞는 파레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가져가세요. 나무도 반값에 가져가세요. 이상입니다.